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현나무에 접붙이기 한가 하고 뽕나무하고 체리나무, 이 체리나무에는 접붙이기 했는데 지금 열매가 달렸습니다. 접붙이기 하자마자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야생 고현나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접붙이기 가지고 5월 18일 현재 이렇게 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붙이게 했고, 자 그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번에는 뽕나무를 접붙이게 했는게 지금 싹이 올라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뽕나무인데 도착했는데 이 뽕나무 가지가 순이 나온 게 한 30cm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뭐가 딱 잘라갔네요. 보니까 없어. 밑에 가지가 안 보여. 순이 안 보여. 잘린 게. 여기 고라니가 많이 다니거든요. 고라니가 아마 요 순을 잘라 먹은 것 같습니다. 순이 없네. 두 개 다 그래. 참,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잘라갔네. 잘라가 먹었네. 근데 이게 지금 야생뽕나무에서 이렇게 접을 해가지고 다른 뽕을 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안 잘라 먹으면 한 30cm 정도 길이로 위로 한 30cm 정도 컸을 겁니다. 자, 그럼 체리 쪽으로 가는데 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체리 접목한 데로 왔습니다. 5월 18일 현재 뽕나무에 체리 접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체리가 달렸어요. 접하자마자 체리가 달렸습니다. 접붙이기 하자마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네요. 신기하죠? 접하자마자 체리가 달렸습니다. 두 개 달렸습니다. 자, 5월 18일 현재 요거하고 똑같이 접목을 한 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자라고 요거는 지금 크게 자랐는데 이렇게 자랐는데 요거는 세력은 좋지 않고 열매는 또 잘 달리고 있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다 안 떨어지고 다른 건 꽃잎이 다 떨어졌는데 요것만 이렇게 달려 있네요. 체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접목하자마자 달린 체리. 자, 내년을 또 기대해야지. 내년에 또 달리길 바라야죠. 자, 보이죠? 요놈이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체리가 달릴지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